좋아요, 구독. 소승달은 터키 별이 많아 기고 펴라는 세트나 뿅 별이 다섯 축구 태양초 태극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뿅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늘의 토끼는 뭘까? 컴온 토끼 따라 새카몬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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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동그라미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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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네, 여긴 히메지 성이에요. 하얀 벽과 날개 같은 지붕이 백로를 닮아서 백로성이라고도 하죠. 오, 지붕 위에 엄청 큰 물고기가 있어. 오. 머리는 용, 몸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이에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동물이 성에 불이 나는 걸 막아준다고 믿었었대요. 어? 입으로 물을 뿜어대 불을 막아주는 건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컴온! 토끼 따라 세계탐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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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동그라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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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빨간 동그라미 일본 일본 맛있겠다. 이제 먹어야지. 아유 공주님 잠깐. 아 왜 또? 이 음식은요 초밥이에요. 일본 말로는 스시라고 해요. 원래 스시는 오랫동안 묵혔던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길게는 몇 년까지도 생선을 묵혔다가 먹었죠. 밥 먹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싫어, 싫어, 싫어! 하하, 그래서요, 공주님처럼 빨리 밥을 먹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생선을 익히지 않고 바로 밥 위에 얹어서 먹게 되었답니다. 이렇게요. 오, 이제 한 입에 웜! 생선 초밥 정말 맛있겠다. 쿠키 따라 세계탐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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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동그라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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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빨간 동그라미 아하 일본 일본 저기 여기 라면에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만 냠냠냠 역시 내가 만든 라면이 최고예요 오잉? 아저씨가 라면을 만드셨다고요? 그렇고 말고! 내 이름은 안도 모모후크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즉석 라면을 내가 발명했다고 아, 놀러가서 먹기 편한 거예요? 난 집에서도 놀러가서도 라면을 먹어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라면을 마구마구 먹었단다 저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에? 글쎄, 아무튼 난 97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단다. 일본의 라면왕 안도 모모후쿠. 일본에 가면 도쿄도 가고 후지산도 가고 스시도 먹고 일본에 가면 온천도 가고 수모도 하고 라면도 먹고 일본이 좋아 일본이 좋아 Wow!
하나, 소승 다른 터키. 별이 많아 희.